뭐 매매하려고? 예, 아파트하고. 어. 땅이 먼저 나갈지 아파트가 먼저 나갈지 그거 모르겠어. 아파트? 아파트야? 응. 언제 정도 나가요? 본인이 그래도 오래 운은 있어. 예, 성수근은 들어왔어. 맞아, 그런 것 같아. 어. 성수근은 들어왔는데 이거 성수근은 받으셔야 돼. 그래야지 좀 뭐든지 풀려. 어? 그거 제가 죄진 게 하나 있어요. 아시겠지만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제 안에 제가 나쁜 년이지만 제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남자 구실도 못할 거냐. 돈만 버는 거. 그 이외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댁도 나를 개무시했고 시집 시동생도 시어머니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워낙 못생겼으니까. 왜 못생겼어? 내가 이따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근데 부모가 못생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본인이 이는 나 같은 가물이라 진가물이라 인간고력을 겪어야 돼. 인간고력을 겪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 시어머니가 나를 엄청 시동생도 엄청 갈구고 본인이 시댁이건 친정이건 덕 없어. 인덕은 없어요. 인덕 없어. 신령덕도 없어. 막말 따져서 그렇게 따지면 어? 근데 어쩔 수 없어. 본인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첩을 두고 살아난 팔자 아닙니까? 어? 그렇다고 뭐 젊은 나이에 혼자 살 수는 없고. 근데 이게 신의 환란이야. 언니가 언니도 알걸? 가무리로, 신가무리로 이렇게 이 고통을 받고 산다는 거. 응? 뭐 내가 지금 남자가 있어요. 네. 애 아빠가 있으니까 얘 애 아빠하고는 꾸준히 살다가 그냥 가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그 사람도 상처 안 받고 나도 상처 안 받고 그냥 헤어지고 나도 부모 자식이 여식이 있다 보니까 그쵸. 그러고 싶은데 그 사람 생각은 그냥 같이 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솔직히. 그 상대방 무슨 때예요? 똑같아요, 저랑. 잔나비 때? 응. 외롭거든. 잔나비 때들이 외롭거든. 외로우니까. 외로우니까 서로가 이제 그거 이제 기대고 사시는 건데, 그 사람도 좀 외로우니까 본인 했지, 이제 많이 기대고 있는 거야. 근데 가진 건 없어요. 없어. 그것만 띵띵이야. 싹 다 나갔어, 재물, 그 사람은. 빈털털이야. 진짜 하나도 없어. 나도 뭐 그렇게 많이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낫지. 그 사람보다 낫죠, 인간이. 근데 저 그 사람 그것밖에 없어, 정말. 누구 그래. 말대로, 언니 말대로 불안만 두 쪽 있어. 양부리가 만난 거야, 쉽게 얘기면. 양부리가 만나서 그냥 마음 쪽이고 의지하고 살으라고 이렇게 만난 거야. 신의, 이거 봐, 신의 가물이로 이렇게 만난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럼 만약에 막말로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면 잘 살아요? 선생님? 막말로. 본인은 내가 그랬잖아. 신랑덕이 없다고. 아, 서방덕이 없다. 응. 남자복이 없는 거야. 헐. 본인은 만약에 그 사람하고 가도 재물이 많이 나가요. 그럴 것 같아. 응. 워낙에 없으니까. 그 본인이 벌어야 돼, 또. 헐. 글로 가면. 나는 힘든데. 이 나이에 청소부 하기도 힘들고. 본인은 뭐 사람을 거눌고 그러니까 장사 같은 거 하면 모를까? 힘들어. 넌 밑에 있기도 힘들어. 그렇죠.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하마때 그 청소부 같은 거는 못해. 청소부 그냥 연애만 즐겨. 그러냐. 서로 상처만 안 받고 몰래 저도 알면 괜히 다치니까 그냥 몰래 연애만 즐긴 게 나실 거야. 그래야지 어떡할 거야. 그러긴 하겠죠. 이 남자 모르게 지금 가지 남자. 저도 이걸 알면서 해요. 남편 모르면. 왜냐면 워낙에 남자가 속 터진 거라 미쳐버려. 내 안에 있으면 어느 여자가 그 남자 밑에 있어도 나하고 똑같은 미쳐서 나가. 뭐 미쳐서 부셔버릴 거야. 난 미쳐버려. 난 본신령이 무슨 띠? 토끼띠. 63년생. 토끼띠? 어. 원진살이잖아. 두 분이 맨날 보면 싸워요. 원진살이니까 누구 말대로 조상도 부딪히고 신끼리도 부딪히고 원진살이잖아. 인간도 부딪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못 견디지. 맨날 보면 으른거려. 뭘 있다가 같이만 보면 으른거려. 으른거리죠. 사자 대가리처럼. 그러니까 미치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지.
토끼 떼고 때려 죽여도 못 산다 하더라고. 원진살이 붙어서 상수. 본인이 그걸 바깥에서 나름대로 풀으셔야 돼. 그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안 잡아야 돼. 미쳐버려 나는. 도망갔단 말이지. 그나마 새끼 한 마리 있는 거. 자식 보고 살잖아. 지 집에 하나 있는데 이제 스물 여덟이요. 이제 그 하나 보고 살고 있어요. 그것도 그 엄마 생각을 조금씩 하더라고. 말은 안 해도. 원래 본인이 이렇게 무당들 팔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고력을 굽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국 그 집에서 지금 본신랑 집에서 지금 살래니까 그 집이 조상이 무지하게 세. 아, 맞아. 세서 조상이 세서 본인이 지금 또라이 안 되면 지금 미쳐. 맞아요. 미쳐버려. 아, 한때는 죽으려고도 했었어요. 우울증도 왔었고. 성이 그 본신랑 성이 뭐예요? 김씨. 김씨지? 본인은 임씨고요? 그 봐, 김씨하고 이씨를 만났으니 아이고 이렇게 심뿌리가 센데. 그래요. 본인은 있잖아 무당팔자요. 무당팔자인데 이 김씨하고 양부리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 신끼리.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응? 아이고 어떻게 해? 세상에. 그만하 그래도 이 땅이 팔리든지 집이 팔리든지 그것도 금전이 돌려야 할 텐데 금전이 좀 꽉 막혔어. 그러긴 해요. 근데 집 버텨나가고 있어. 땅은 언제 나요? 그럼 못 담아. 15년 됐는데. 땅은 좀 조금 힘들어. 아직 못 팔려요? 응. 요번 년도에 못 팔아요? 응. 그럼 언제 가면 팔려? 그럼 땅은. 내가 봤을 때는 내년이나 돼야 돼. 그 온 가격은 팔아요? 온 가격은? 사는 작자는 나타나요? 내년에. 내년 몇 월 달 정도? 그것도 내년에 가을쯤에. 아, 이거는 땅은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하고 팔리지 그냥은 안 팔려. 아 그렇구나. 선생님은 내가 오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해서 팔지 안 팔려. 그리고 본인은 이거를 환란을 이게 금전이 계속 부딪히는 게 왜 그러냐. 이게 조상 환란 이게 신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신바람이 불어서 조상바람 불고 신바람이 불니까 금전이 자꾸 그리고 대주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리고 작년에 남편이 그만뒀거든. 회사 다니다가 때때 잘 다니다가 때리쳤어요. 어느 한순간 그때가 돈이 확 막히는 거야. 신바람이라니까. 갑자기 돈이 없어졌어요. 안 들어오고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지금 본인이 져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는 게 이유가 있어. 또 이 신바람 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직감 꿈 일러줄 텐데 본인의 집. 네 알려줘요. 감 그건 맞아요 거의. 본인의 집. 네. 그리고 동자도 왕래를 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파트는 먼저 팔려요. 그럼 원가대로 팔리죠? 싸게? 아니 조금 다 못 받아. 다 못 받아. 다 못 받아요. 조금 깎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그 가격에 내놓고 좀 빼주셔야 돼. 아. 그 사람들이 깎자고 덤벼들 거 아니야. 그렇죠. 사는 작사는 싸게 살라고 덤비니까. 그럼 몇 월 달에 팔려요? 정확하게. 엄마 운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5월, 6월 달에 있어. 덥네. 문서 나가는 운이. 그러면 8월 달에 나가겠네. 음력으로. 그렇죠. 음력으로 우리가 저거를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8월달에 나오겠네. 제가 2,500만 원 계약금 건데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 저 계약금만 걸으신 거야? 네. 2,500만 원. 계약금만 걸으셨으면 해결한다면 받을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잘 얘기해 보세요. 가서 얘기를 하시면 아마 받을 수. 그 한 2년 됐, 한 3년 됐나 했으로? 그렇게 오래됐어? 왜, 네. 왜 저기 그게 조합원인데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아파트로 전환한다 돼가지고 그냥 저기 했는데 뭐 말로는 그거를 하면 전매하면 계약금 준다 그러대요.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올해 엄마가 운이 있어? 장애 죽으라 죽으라 했어요. 사실. 아유 작년보다 낫지. 작년까지는 죽으라 죽으라 했어. 죽으라 죽으라 했어. 올해는 이제 올해부터는 꽃이 피니까 엄마가 성수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모든 게 풀려. 아. 지금 모든 게 풀리잖아. 근데
조상에서 엄마도 조상에서 막혀 있어. 그러긴 해요. 이 임씨 집안 김씨 집안이 장난 아니야. 아유 대단하지. 맞아. 뭐 지금 남자 만나잖아요. 제가 지니까 지금 서방한테도 잘해요. 집만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온 사람 다 그래. 나 욕해도 좋은데 이 사람하고 끝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없어요. 근데 서로가 상처는 있죠. 그치. 아니 그거는 다행히 남녀간에 만나면서 상처는 있지. 아프죠. 잊으려면. 근데 그 사람한테 좋게 헤어지고 싶은데 그래도 살던 사람이 낫죠. 살던 서방이. 이 방 저 방에도 본 서방이 최고래. 그래요? 아 근데 너무 하기가 그러긴 그런 것 같아. 선생님 말씀. 맞아요. 선생님 이 방 저 방 서방. 근데 너무 답답한 거라. 근데 내가 미쳐버릴게 답답해. 내가 얘기했잖아. 조상바람 불고 신바람이 불어서 답답한 거라고. 그래요? 지금 조상에서 사방팔방을 지금 딱 막아놨잖아. 풀리는 게 없잖아. 맞아요. 근데 내 성수운이 들어왔을 때는 이 성수운 선수바람이 또 이렇게 바람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운을 받고 이렇게 적을 해야지 운을 받으셔야 돼. 그래갖고 좀 풀려야지 이 상태에서 나도 안 풀려. 아 무슨 말인지 알아. 조상이 지금 딱 막혀있잖아. 얼굴 딱 보니까 아까 내가 딱 어지러운 것도 그리고 그 조상에서 본인의 지금 몸을 치는 게 있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어. 맞아요. 그 사람이 본인이 가물이니까 자꾸 타. 뭘. 언니했지 자꾸 조상들이 자꾸 타잖아. 가물이기 때문에 탄단 말이야. 그래서 언니가 자꾸 어지럽고 몸이 아프고 지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 조상을 해결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언니가 모든 일을 언니가 다 풀려. 그리고 바람을 재우시든지 아니면 신을 받든지 하셔야 돼. 이 길을 안 가시려면 바람을 재우셔. 신바람을. 그래서 언니가 살 길이 그거야. 결국 언니가 집에 들어가기 싫고 맨날 바깥에만 나 도댕기는 게 그 바람이야. 나 돌아다니는 게. 그리고 신랑하고 부딪히면 싸우잖아. 언제 살이 꼈기 때문에도 그런 건데 언제 살 그것도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 또 풀고 사셔야지. 맞아요. 언제 살은 세 번은 푸셔야 돼. 와우. 그래야지만 내 가정을 지키고 살아. 그리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아 그렇구나. 셋. 이 원지살이 진짜 평생까지 가잖아. 죽을 때까지. 부부로 살면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살아요. 이 원지살이 낀 사람들이 세 번 이혼했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합치고 또 바깥에 나가면 또 궁금해. 맞아. 궁금하고 미쳐버려. 그러니까 못 헤어지는 거야. 그래서 평생 살면서 세 번을 풀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야. 저는 건강은 괜찮아요? 본인이 건강은 타고났어. 근데 건강은 타고났는데 조상이 바람이 쳤어. 신바람이 쳤단 말이야. 그래서 몸이 자꾸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본인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맞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그러니까 병은 스트레스에서 원 병은 원인이에요. 언니는 지금 머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잠을 못 자니까 어지럽고 맞아요. 그리고 조상이 괴롭혀서 어지럽고 그래. 아 그렇구나. 와. 그거를 해결을 하셔야 돼. 그렇구나. 그렇지만 언니가 살아. 와. 어떻게 그렇게 어지럽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몸 저기서 어떻게 살아?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못 푸니까 바깥에 나가서 푸는 거야. 그거를 그걸로 맞아요. 막 푸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조상을 해결을 하시면 아마 편하실 거야. 저 사는 데는 괜찮아요.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노후에, 그래도 노후에 그래도 돈복은 있어. 저요? 폐지 죽고 그러지 않아요? 폐지 죽고 그런 얼굴은 아니야. 폐지 죽고 아니야. 부러 맞고 그러지는 않아요. 먹고는 살아요. 밥 3끼는 먹고 살아요. 먹고는 살아. 먹고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 그 바람을 조상바람이고 신바람이고 재우라고. 그러면 본인이 어차피 본인은 물장사 하셔야 돼. 맞아요. 그렇다. 물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이는 술장사가 아니에요. 이는 커피숍. 커피숍 같은 거 빵 같은 거 그렇게 파셔야 돼. 요새는 많잖아. 그죠?
이 물장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 술장사로만 따질 수가 있어. 아니야. 꽃장사도 있고요. 뭐 커피숍도 있고요. 아니면 횟집 같은 것도 생선 파는 것도 물장사야. 아, 그렇구나. 물을 했지. 다루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내년에 오피스텔을 하나 작년에 하나 샀거든요. 오피스텔. 내년에도 오피스텔 하나 살라는데 그거 가능해요? 그럼 오피스텔을 사지 마세요. 사지 말고요? 네. 안 좋아요? 네. 오피는 사지 마시고 차라리 통째로 원룸 같은 거를 사셔. 그래서 월세를 받아먹고 사셔. 아. 그게 훨씬 낫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래야지 뭐하러 조금 오피스텔을 사. 돈만 나가게. 아.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야 되겠다. 이 집 나가고 땅 나가고 그러면 이거를 원룸을 큰 거 통째로 사셔. 아. 사셔서 차라리 월세를 받아먹고 어차피 본인 나가서 일도 못하잖아 지쳐서. 네. 차라리 월세를 받아먹는 남 밑에서 요구도 먹으면서 하고 싶지. 못해 본인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 맞아요. 일 한 곳에도 오래 있지도 못해. 맞아요. 그래 맞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아 그래요. 맞습니다. 얼굴도 멋있는 분이 아 선생님 맡아서 너무 정말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그거 꼭 나가는 거죠? 네. 한번 저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